밥 먹자. 고고고고.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이 친구는 키운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슈퍼푸드를 넣어주기만 해도 와서 핥아먹거든요. 애들이 밥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냥 주면 됩니다. 애들마다 이 선호하는 슈퍼푸드가 좀 다르긴 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슈퍼푸드 줬을 때안 먹으면은 한 3, 4일 이상 동안 굶기거든요. 물만 주고.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슈퍼푸드를 주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. 대부분 귀뚜라미 먹던 애들이 슈퍼푸드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갑작스럽게 사람이 다가서게 되면 애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를 먹던 그 습관 때문에 슈퍼푸드를 어떻게 먹을지 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준 다음에 그냥 뚜껑을 닫아버립니다. 그러면은 야간 시간 동안 자기네가 와서 스스로 핥아먹기도 하고요. 그렇게 적응이 되면 나중에는 계속 이 밥그릇만으로 나가도 피딩이 가능합니다. 이 친구도 처음엔 곤충만 먹어가지고 집에서 슈퍼푸드를 절대 안 먹었었는데 현재 있어서는 잘 먹고요.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슈크레들이 이 슈퍼푸드 자율급여로다가 피딩이 됩니다. 맛있게 먹어주고 있네요. 갑자기 딜레이가 걸리네. 일단 뚜껑 닫아주고 밤이 되면은 또 알아서 와서 핥아먹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다가 슈퍼푸드를 새로 리필을 해주는데 맛있게 먹어줘요. 다 먹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 담아주실 때는 물을 좀 많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금방 굳어버리니까 수분량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은 애들이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핥아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24시간이 좀 넘어가면 그때는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. 오늘 영상은 짧게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평바.